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간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지금 한국을 수출 규제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8억 달러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내 보수 진영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며 현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보호권 소멸일 뿐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26년 동안 일본 정부도 인정해왔습니다. 1991년 일본 외무성 야나이 슌즈 국장은 국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두 번이나 인정했습니다.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지난해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 때 일본 외상 고노다로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아베도 이를 절대 모를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베가 정말로 한국에 경제 도발을 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베는 한국을 통해 북한의 전략 물자가 흘러가고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었고, 일부에서는 일본이 자신들을 추월하려고 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우익은 강제징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추구해온 모든 것이 훼손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우익들의 실체와 그들이 하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언론들이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야스쿠니는 1970년대 말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A급 전범들의 유령을 신으로 안치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는 전쟁 전 일본의 국가 종교였던 신토의 잔재입니다. 신토라는 종교가 결국 아베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전통 종교 신토의 대표를 천황이라 불렀는데, 이는 메이지 유신 이후 국가 신토의 교주이자 일본 제국의 대원수로 추대되었습니다.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고 8만 개의 신사가 있는데, 그중 최고 제사장이 일본 천황인 것입니다. 일본의 토속 신앙 신토를 중심으로 일본 회의란 단체가 1997년 출범했습니다. 일본 회의는 일본 국외의 총 본산으로 아베 내각의 85%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아베 주요 정치 아젠다는 이 일본회의 선언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회의의 목표는 절대 천황제와 군국주의의 부활입니다. 이들은 일본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메이지헌법 체계로 되돌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이지 시대의 천황 중심으로 돌아가자, 전전의 대일본 제국은 자랑스러운 제국이었다, 2차 세계대전은 침략 전쟁이 아니고 그 범죄 행위를 사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야스쿠니 역사가는 제2차 세계대전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침략으로 여기지 않고 일본이 아시아를 해방시켰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념을 전면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하지 않고 해방시켰기에 강제로 끌고 가 노역을 시킨 이들은 대일본 제국의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회의는 한국을 전후 여기까지 경제성장시켜주고 근대화까지 해줬는데 동등하게 나서려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한국을 항상 울고 보채고 일본에 대해 은혜를 모르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평화법을 뜯어고쳐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는 행위, 독도를 비롯한 영토 분쟁, 혐한 분위기 조장, 식민지 과거사 위조 등 이 모든 것은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우익이 과거 자랑스러웠던 절대 천황제와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시도입니다. 아베의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담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선언하며 경제 도발을 한 지 정확히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두 달 동안 계속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시민의식의 뿌리까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던 일본 여행 보이콧은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이 시작된 7, 8월은 이미 여름휴가를 예약해놓은 이들이 취소하기엔 수수료가 너무 컸고, 또한 그 날짜에 가지 못하면 다른 휴가철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부터 일본 여행 보이콧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31일 한국과 일본에 있는 항공편 3개 중 2개가 운행이 중단되거나 운행 편수가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개 항공사가 128개 노선을 운영해온 한해 직항편 중 33.6%에 이르는 43개의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42개 노선은 간편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일항공 노선의 66.4%가 운행 중단 혹은 간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규슈나 홋카이도, 오키나와 같은 한국인들이 즐겨 찾았던 관광지들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케이 신문은 한국인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면 3천억 엔, 한화로 약 3조 3천억 원 가량의 관광 소비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도 중국 등 다른 나라 방문객들을 늘리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지방에서는 한 목소리로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생긴 구멍을 메우기에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슈의 한 료칸 주인은 8월 예약자 이름이 모두 일본인이라며 예약 장부를 보여주면서 원래 한국인으로 차 있었는데 대부분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8월은 휴가 기간이라 일본인으로 간신히 막았는데 9월, 10월은 텅텅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미우라 아키오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관광객 감소가 상당하다며 홋카이도와 규슈 같은 경우 비명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의 지지층이었던 규슈와 홋카이도 지역의 한 상인은 아베 정권이 과거사 반성 없이 한국을 너무 몰아세운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과 상인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몰린 일본 지자체들은 공항에서 한국 관광객을 반기는 특별 이벤트와 선물로 환심을 사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선 미스 오키나와가 나와서 외국인 여행객을 환영하고 배웅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홋카이도 공무원들이 나와 신치토세 공항에서 홋카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한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고 한글로 된 부채와 관광 안내 책자, 멜론 젤리 등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지역 주민들의 비명소리가 나오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베 정권이 사과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을 멈추지 않는 이상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 추석 때 일본 여행이 2위라며 일본 여행 보이콧은 무의미하다고 폄훼했지만 가장 큰 일본 여행사인 하나투어는 이달과 다음 달 일본 여행 상품의 신규 예약자는 70% 급감했다고 했습니다. 그해 국내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의 추석 연휴 예약을 살펴보면 일본은 70%에서 80%가량 예약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규슈는 지난 28일 기록적인 폭우로 85만 명이 대피하고 두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일본의 지방에선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은 아베 정권을 향한 원망과 비명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TV. 오늘은 일본 재무성 통계 발표에 망연자실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7월 국제수지 현황 통계가 집계되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작년보다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비스 수지인데요. 여행과 운수, 통신 등 서비스 거래를 통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인데 무려 2조 5천억 원의 적자가 7월간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보다 약 8천억 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국의 불매운동에서 촉발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본 관광청에 의하면 7월 관광객은 작년 동기보다 7.6% 감소한 반면에 일본에서 해외로 나간 일본인은 6.5%가 늘어나 격차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7월 한국 관광객이 7% 줄어든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더라도 현지에서 소비하는 금액을 많이 줄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7월 여행객은 7.6% 정도 감소했지만 현지에서 쇼핑을 하거나 소비를 자제해서 실제 더 크게 적자폭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일본에는 가더라도 소비는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여행객이 급감하는 8월과 9월의 한국 여행객 감소는 일본의 좀 더 큰 서비스 수지 적자를 나타내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50% 감소하면 1년에 3조 원 이상이 날아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한국 관광객 이탈은 서비스 수지의 악화를 가져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정책에 의문을 던지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지표가 안 좋아지자 최근 실시된 일본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9%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손해보는 것이 많아졌고 지방여행지가 너무 초토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매일 방송에 나오는 등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색국가 제외는 잘했다고도 여전히 60% 정도가 응답하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여행 관광객이 줄고 있으나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이 늘고 있다면서 영향은 미미하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 외에 무역 수지에서도 좋지가 않은데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745억 엔, 약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3%나 줄었는데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중국 경기의 부진이 직격탄이 되었고 한국의 불매운동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따라서 서비스와 무역 수지 모두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무역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작년 동기보다 1,393억 엔, 1조 5천억 원 정도 확대하며 3,044억 엔, 3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일본 내각부는 이날 GDP 실질 증가율을 대폭 하방 조정했는데요. 8월 내놓은 속보치 1.8%보다 0.5%포인트 낮은 1.3%로 4월에서 6월분에 대하여 하방 수정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경제 지표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 규제 흐름이 여행 분야로 번진 것을 두고 일본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수출 규제로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고 적재만 더해간다며